우리 그 아까 선희 씨의 매너리즘에 관해서 내가 듣고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다가 아까 그 학원의 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 저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원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스파레주로 낙찰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처리하기가 힘든데. 분명히 협회장님을 보면은 공부 안 한다고 낙찰 언제 받을 거냐고 잔소리할 것 같아서 겁이 난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어차피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으니 지금은 사업을 학원 연지 이제 두 달째래요. 그러면은 천천히 하라고 차라리 어떤 사람은 3년간 꾸준히 하다가 어차피 돈은 앵꼬나죠? 앵꼬나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그러잖아요. 경매 투자자들의 돈이 가장 많을 때는 언제라고? 경매를 시작하기 전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현금 보유력이. 그러다가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현금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 있다가 3년 쉬는 거나,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3년을 놀다가 3년 빡시게 하는 거나, 어차피 비슷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차이점 뭐냐면 순서가 중요한 게임 같으면은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면. 물론 시절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아주 경기가 좋을 때가 뭐냐면은 노무현 때라 그랬죠? 그때는 사면은 그냥 올랐어, 전국이가. 근데 요즘에는 사면은 그냥 오르진 않죠. 그게 담보되지 않아요. 노무현 때는 대출이 50%가 최대였었어요. 아파트도 제가 50% 받았어. 그러니까 2억 5천에 받은 걸 1억 2,500인가 받고 막 그랬었어요. 막 1억 2,400인가? 하여간 50% 이짝저짝 받았어요. 그러던 게 최근에 뭐 80%, 90% 되다가 이제 점점 살짝 내려가고 있죠. 대출이 그 이자를 많이, 대출을 많이 해줄 때는 이율도 낮아서 또 이익이 있었고. 대출이 적을 때는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절 때문에 그냥 노력 대비해서 돈을 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굳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하나, 3년 있다가 엄청나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 시절로 도래를 한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한국도 지금 보면은 수온이 상승돼가지고 옛날에는 동해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안 잡히고 북한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물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명태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더 추운 바다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도 나중에 언젠가는 아열대가 된다 안 그럽니까? 그죠? 이렇게 계절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환경도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3년을 먼저 하나, 3년을 늦게 하나, 요 부분은 순서가 딱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소금쟁이도 3년 반 됐고, 여러분들도 3년 반 전부터 투자를 했지만, 누군가는 십몇 년 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10년 이후에도 또 새롭게 이제 들어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막 후퇴하는 건 아니죠. 다만, 배워놓은 기술을 식지 않게끔 익혀놓는 거는 중요한 거죠. 돈이 생기면 그때 즉시 할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의 한50% 이상은 당분간 손을 좀 빨아야 되잖아요. 할 거가 없잖아요, 이제 손도. 그러면서 이제 경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나 옛날 이랬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계속 현직에서 벗어나지 않는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거죠. 시합을 안 뛰어도 계속 조절을 해야 돼. 그런 어떤 오래가는 기술을 지금 보유해야 되는 거죠. 오래가는 기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다 보면 생기는 질문들이죠. 여기에 돈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동안 이제 뭘 해야 되지? 소금쟁이라 할까? 아유, 소금쟁이도 이제 끝나면 이제 뭘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혼이나 할까 생각난 김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 뭐래,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너리즘 부분을 가만히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행오버 조스를 하면서 매너리즘에 두어 번 빠진 적이 있어요. 두어 번. 처음에 그 1차에 2015년도 5월인가? 6월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왔는데 통관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통관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보존료 있죠? 보존료가 이제 그 음식 안 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보존료가 안 들어가야 될 보존료가 들어간 거야. 미국에선 들어가도 돼. 소르빈산이라고. 근데 한국은 소르빈산이 안 돼. 근데 미국 놈들이 그걸 습관처럼 넣은 거죠. 근데 배합표에는 없어. 배합표라는 거는 이제 성분표죠. 거기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넣은 거야. 근데 그때 한번 빠꾸를 맞고 11월 달에 또 2차 오기로 했는데 11월 달까지 생산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안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동업했던 애랑 헤어지게 됐죠. 그랬는데 그 뒤에 배신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 당신은 부동산 전문가지 유통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행오버 조스 계약을 파기했으면 좋겠다. 메일이 왔고 내가 그래서 쉐트 뻑규 그러려면 돈을 다 물어내라. 내 투자한 거랑 내가 1년간 쏟아부은 거 해서 야 3억만 내라 그럼 내가 빠질게. 그러니까 안 나와. 그래서 3개월 버티다가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처럼 다시 해보자 라고 협의가 된 뒤에 그때 알게 된 게 뒤에서 나를 자르라고 종용했던 애가 동업했던 애더라고. 디파짓도 걸어가지고 돈을 보증금 걸어놓고 빨리 도기한만 정리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게 그런 놈이었어요. 원래 부동산이 이 사회에서 제일 더럽다 그러고 부동산 쪽에 있는 거 외에 더 더러운 지역이 어디라고 하냐면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은 배신이 그냥 일상생활이 배신이에요. 일상생활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버텼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국 타입으로 이제 향도 바꾸고 맛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막 했어. 그걸 1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산합시다 딱 하니까 갑자기 없던 조건을 걸었어요. 없던 조건을. 왜냐면 1차가 불량이 났으니까 100%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반반씩 같이 부담하는 게 어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죠. 걔네 입장에서 탁월한 선택이지. 실컷 한국 타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려 그러니까 야 돈 반만 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또 뭐라 했겠어요? 막 그랬지. 그때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이었어. 그때가 11월 말 12월 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2개월인가 3개월을 묵혔네. 그때 이제 그때서 내가 포기하고 싶더라고. 이거를 그냥 때려치자. 이 정성이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하면은 협회를 했으면 책을 두 권을 썼겠다. 나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죠? 부동산 네가 안 사고 요거 샀으면 아이고 그때 주식 했으면 이랬겠다. 어차피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후회는 항상 부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해야 되겠다. 심각한 무기력증이 그때 왔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양키들 상대로 이게 얼굴도 못 본 놈들. 물론 얼굴 봐도 배신하는데 얼굴 안 보고 배신하는 게 차라리 가슴이 덜 아프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완벽히 접으려고 딱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11월쯤에 아산 가는 길에 킹왕짱 옥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었어요. 과시장하고 차 타고 가면서 킹왕짱 옥션이라는 이름을 어때? 킹왕짱 어때? 뭐 이러면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와중에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해 낸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야 그러면 차라리 경매 쪽에서 그냥 아예 뼈를 묻고 협회나 옥션 쪽으로만 해서 끝을 볼까?
여기에서 책도 쓰고 돈 많은 어떤 기발한 걸로 뭐 갈까? 이런 유혹이 이제 생기죠. 이렇게 갈까? 내 시간을 이렇게 쓸까? 그러면서도 항상 막연한 미련이 있죠. 아, 그래도 이거 하나만 잡아놓으면 국제무대에 가는 건데. 어쨌든 뭐 옥션이든 협회든 제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한국 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충전 씨? 한국이 답답하다. 수원이 굉장히 넓지? 원래 세상은 좁고 할 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 이 한국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한참 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물건이 오니까 잡았던 거고, 그거를 또 이제 잡힐랑 말랑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돈도 무려 몇 억씩 넣어놨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받겠다 방송했다는 맨날 행오부행오 떠들어놨는데 스리슬쩍 없는 얘기처럼 묻어가면 또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또 욕을 할 거 아니야. 뭐 끝을 못 맺는다는 둥.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포기해야 되나? 막 이 두 갈래 길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생각을 했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 번은 내가 들어와 봐야 되겠다. 한 번. 그래가지고 팔리든 안 팔리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진짜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여가서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한강에다 쏟아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야. 그래서 에이 갖다 써버리고 말지 뭐. 어차피 뭐 이런 돈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산다. 이제 막 이런 어떤 생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단적 매너리즘으로 훅 빠졌다가 고민 단계에 막 있다가 에이 손해보는 색 치고 가보자. 마지막이라는 그 최저치 있죠. 아까 말한 김치찌개 끓여 먹다가 버려버리자. 뭐 이런 어떤 최바닥을 치는 플랜을 짠 거죠. 나름 시나리오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엎어버리지 뭐. 아니면 협회 회원들한테 확 뿌려버리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영적 조언자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안 하고 그냥 쭉 이러고 있었는데 2월 초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5월 말, 그러니까 5월 안에는 한 개라도 팔아야지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 이거 잘 되냐 진짜로. 내가 아마 그 게이 씨한테 행오버 조스 잘 되냐를 한 2년 반 동안 물어본 횟수가 2,000번도 넘은 거예요. 볼 때마다 근데 게이 씨 있잖아요. 전혀 안 물어본 것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진짜 잘 되냐? 진짜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저 사람이라는 게 다 날리려고 생각을 했었어도 또 이게 그 욕심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 물었죠. 근데 또 포기했을 때 와서 뜬금없이 5월까지 빨리 맞추면 잘 되고 아니면은 좀 운이 60%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할 거면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미련이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5월까지를 맞추면 100% 타먹는다는데 운을. 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일주일 사이에 발주를 해가지고 받아서 작년 거를 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매너리즘에 극단적으로 빠졌다가도 순간 탁 일어나죠. 요런 게 있어야 돼. 용수철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 돼.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고수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하수는 일상이 매너리즘인데 뭐 일상이 항상 구톤인데 뭐 매너리즘이 어디 있어. 매너리즘이라는 건 뭐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안 될 때 매너리즘이 오지. 그죠? 징크스님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징크스라 그러나요? 갑자기 매너리즘 말고 그걸 슬럼프. 슬럼프라는 것도 고수들이 슬럼프를 겪지 하수가 슬럼프를 겪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슬럼프 안 겪어봤어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제 매너리즘이 또 왔냐면 슬럼프 비슷한 게
금년 초에 또 왔어요. 이게 무슨 사춘기처럼 매년 오는 거야. 이 사업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집에서의 남편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행운부 때문에 이 일이 꼭 오는 거예요. 협회 때문에는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협회 때문은 없고 킹왕짱 때문도 없어. 근데 딱 이것만 이상하게 속을 좀 썩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초엔 또 뭐였냐면 그러니까 작년 6월 22일 날 론칭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 또 킹왕짱 엄청 했죠. 그러니까 행오버 쪽을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사실은. 근데도 이제 곳곳에 나가서 거래도 하고 뭐 이런 건 했지만은 금년도 2월 되니까 남은 게 6만 개인 거야. 이게 먹어도 먹어도 안 죽더라고. 형 이거 어떡하지? 이런 와중에 무슨 근데 유통기한이 5월 2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전략 전술을 세운 게 대학생 애들을 먹이자. 신입생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얘네를 이걸로 중독을 시켜서 한 5년 먹여놓으면 지들이 사회 나가서 여명 따위를 먹겠냐, 이 맛없고 효과 없는 거를.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대학교에 막 후원을 엄청나게 해줘버렸지. 그러니까 사진하고 막 영상들이 막 얻어지죠. 그걸 딱 이제 유튜브나 했는데 도배를 해놨죠. 그랬더니 이제 마케터들이, 바이어들이 이제 또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거야. 이런 구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금년 초에. 그래서 그 6만 개를 처치하는데 별의 별짓을 해서 다 뿌려버렸어요.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제 방에 몇 개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정된 거가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데 들어가기로 했고 현대백화점 들어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도 엊그제 본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세계 강남 본점에서 우선 7월분에 오면은 한 7일 정도에 있잖아, 행사할 때 그 부스가 아니고 1.5m짜리 깔아주겠다고 해보래 한번. 그리고 지하 슈퍼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농심도 메가마트 다음 주 가기로 했어요. 거기는 이미 얘기가 끝나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2차 분량부터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어제 그 들려온 소식이 이제 그 편의점이 뭐지? CU? CU하고 GSMD도 OK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카카오 선물하기 그 사장이 계속 이제 직원으로 돌아다녀. 자기가 제 앞에 벤더 하려고. 벤더를 하면 이제 중간마진 떼어먹잖아요. 소개를 하니까. 지금 뭐 하여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예언자의 말에 의하면 2차분까지는 똔또이고 3차분부터 돈을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1차는 그냥 바닥에 붙는 걸로 하시죠를 작년부터 얘기했었어.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냐면 박찬호 크림 아세요? 박찬호 크림? 보세요. 고속도로에 팔지. 그거를 국내 총판을 하던 업체에서 나한테 왔었어. 자기들이 총판들을 약국하고 빨았대요. 박찬호 크림을. 미국에 있는 크림인데 이제 박찬호 뭐 등 결리고 이런 데 뭐 바르는 건가 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자기들이 갖고 엄청 깔아내서 조금 유명해졌다네. 그랬는데 그 회사가 녹십자에서 30억을 주고 총판권을 사가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행오버도 한번 하러 왔었는데 내가 돈을 자기들이 영업하려면은 싸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뻑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야, 니들 주느니 내가 먹고 둘러 마시고 말겠다. 우리는 이런 강한 자존심이 있거든요.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뭘 내가 니들한테 왜 주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생각이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10년 동안 거의 안 벌고 한 10억 이상 써버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1년째 40억 받고 넘기면 되잖아. 총판권. 그러면 되잖아. 나 그 생각이 딱 들대. 자, 뭔지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떠오르지 않았던 사고였죠. 매번 매너리즘이 6만 개가 남은 상황에서 요거를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또 유통기한 끝나면 팔지도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걸또 발주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장 매너리즘에 빠질 때 원인이 뭐냐면 항상 끝이 안 보일 때죠. 여러분들 남편한테 속 썩을 때 금년까지만 썩고 내년부터는 행복한다 그러면은 즐겁게 썩을 수 있죠. 근데 이 인간이 언제까지 속을 썩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면 우리가 편한데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부터도 당장에 1월, 2월에는 매너리즘이 엄청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찌됐든 6만 개를 소진하려고 별쇼를 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연초에 그 행사를 두 탕을 뛰었어요. 전시회를 두 군데를 갔어요. 거기에서 막 카카오 선물하기랑 연결되는 거야, 막.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왔는데 자기가 핸들링하는 케이크가 한 달에 40만 원 팔리던 그 홍대 그 개인 제과점이래요. 근데 그게 하나에 29,000원씩 해요. 근데 이제 만 개, 12,000개 나간대요. 그러니까 2억 얼마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 제과점 사장은 녹아나버린 거지, 그냥. 그냥 조그마한 가게였대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를 몇개 맞춰서 세트로 상품 디자인해가지고 카카오 선물하기에 케이크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팔아서 돈 벌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거에 꽂힌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탁 빠졌지만은 6만 개를 소진하면서 전시회를 두 탕을 뛰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분은 발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월 말, 7월에 오겠죠. 근데 이제 시온이 처음에도 그러는데 재료를 못 구해가지고 못 만들더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 미제는 재료가 하도 소진이 되는데 한국 타입은 재료를 구해야 되잖아. 할 때만 그때 반짝 구해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 때도 뭐 아시안 페어는 중국산을 쓴대, 돌배 같은 걸. 그거를 중국에서 배 타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고. 한 번은 백년초가 손바닥 선인장이죠. 손바닥 선인장 그 분말이 없다고 뉴욕까지 가서 벤더를 골라서 이렇게 다시 맞추고 그랬었어요. 한국 타입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포기할까 싶었을 때 기회가 탁 나오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딱 빠졌을 때 그때 그거를 쭉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길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뭘까요? 어? 내 마음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죠. 어? 뭔가 이쁘게 포장을 해봐. 아, 저 표정을 그렇게 해요. 아, 초심을 잊지 말자, 여러분입니다. 초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갈등이 막 이만큼 커지는 거죠. 팽창을 해가지고. 연초에도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형 없어서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뭐, 답도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끔 노력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올인한 게 아니고 작년에 어쨌든 기왕장이 미쳐 있었으니까. 막 그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엄마가 야 그동안 부은 돈이 얼마고 아깝지 않냐 그만 딱 듣고 그 다음에 가시장한테 때려치워 버릴까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에 이제 처음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말했던 어떤 거였죠? 한강에 뿌려버리든가 내가 김치찌개 끓여 먹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이제 스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계획했던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은 나중에 이 과정 속에서 오는 시련에 금방 넘어져 버린다. 금방. 그래서, 아, 이게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매너리즘이 극단적으로 빠졌을 때, 길이, 다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보면, 어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죠. 박근혜 탄핵 때 한번 접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접으려고 그랬고. 그죠? 아, 지금 3년인데 두 번 접으려고 그랬어. 항상 연말 연시에 꼭 그러네. 어?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경매라는 거를만 할 때는 겪지 않았던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걸 하니까 이 마음이 딱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만 하면은 항상 그 느낌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를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수정 씨 아들이 비트코인에서 말아먹었을 때. 어? 송년회 때는 아 우리 아들이 비트코인에서요 5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 전 반토막 났어요. 자 비트코인을 안 했다면 안 겪었을 마음도 겪게 되죠. 어 더 떨어졌구나. 최근에 뭐 어? 최근에 원래 주식이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막 이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겪어봤을 만한 경험치를 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초심을 잊지 말라고 했잖아. 초심 뭐였어요? 경매하려는 거였어요? 부자 되는 거였어요? 부자 되는 거였잖아. 근데 부자라는 게 당장은 현찰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부자라는 거에는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삶의 질도 부자고 어떤 패턴도 부자스럽게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야 나는 밥만 먹고 돈만 모아서 저기 생선 걸어놓고 밥 먹으면 돼 이게 아니고 조금 좀 쓰고 막 어떨 때는 그 막 그냥 막 써버려 흐트려 버려 그냥 그 정리를 못 아니야 그 에너지가 흐트려졌을 때 또 오고 그러니까 이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막 해봐야 돼. 근데 그 안 그렇고 초심을 잊어버리면은 자꾸 작은 데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저도 아까 유혹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냥 경매나 해버릴까? 아예 딱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내고 남은 지금 이제 60세까지 하면은 이제 꼴랑 11년밖에 안 남았다. 어? 진짜 빡시게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완전히 뭐 기가 막힌 거 하나 만들어 놓을까? 막 그 생각을 한다니까 유혹이 와. 책도 그냥 그 아예 그냥 PT 스파레즈 과정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풀로 공개하고 떠나버릴까? 딱! 그래가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유혹이 온다니까요. 오케이? 그렇지만은 항상 그 초심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면 안 되지. 큰 부자였지 경매쟁이는 아니거든요 저는. 꿈이 경매쟁이면 얼마나 답답해. 그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만 앞으로도 하고 살으라고? 이건 아니지.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아시겠습니까? 네, 초심을 잊지 말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매쟁이로만 꼭 국한되면 소금쟁이는 실패하게 돼요. 다른 데는 아마 경매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경매만 하면 속이 좁아져 버려. 그러니까 더 다른 거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6월 달에는 이제 집행부랑 해서 2주 전이나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좀 쓰게 하고 어떨 때는 남자들만 나와서 푸시업? 푸시업을 100개까지 하는데 시간도 재보고 그런 거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개원처럼 돼 있지 않아 우리가? 개처럼? 어때요? 좀 그렇게 좀 즐겁게 좀 해봐. 그러잖아. 응?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든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까 선희 씨한테도 책 한번 써봐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그 고정 멤버로 오시는 것 같은데 뭐 책 같은 거를 써볼 생각은 없으세요? 어? 1인당 경험이 한 개, 두 개씩만 모아놔도 이 경험치가 책 한 권이면 분량이 얼마예요? 그죠? 자기 경험담들 이렇게 써서 이거 딱 그 만드는 거죠. 물론 책 표지는 대한공경매사 옆에 도기한 저예요. 뭐 기대하지 마. 안에는 자기들 얼굴과 이름 넣어줄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어? 뭐 표지에 뭐 소금쟁이 저 이런 건 우리 되게 싫어해. 그냥 대한공경매사 독이한 전데 안에는 내가 머릿말 정도 쓰고 여러분들 개인 쓰기가 붙이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마시는 거
아니 팔리면 아, 그, 아 맞다 출간비가 1,000,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걸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지금 20명이 한다고 하면 50만원씩만 내면 돼. 어때요? 괜찮죠? 50만원씩만 내면 20명이면 1,000,000원이야. 통상 제 책이 2,000권 찍을 때 1,000,000원이거든요. 통상 저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1,000권 찍을 때 800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차이라서 그냥 그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험과 글들을 교보문고에서 만나보는 거야. 어떠세요? 자, 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발을 벗고 뛰겠다. 손들어 보시죠. 진짜 안 쓸 거야? 어때 충준 씨? 저 썼어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책에 책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제 편집 방향도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 고정적으로 온다면은 뭔가 기획이라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어, 우리가 뭐 드루킹처럼 어떤 뭐 마을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어?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써서 같이 한번 써보자는데 별거 아니잖아. 한번 그거를 공론화해 보세요. 해서 괜찮으면은 금년도 한 11월, 12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개인이 한 두세 편 쓰는 거는 뭐 시간 아무리 줘도 뭐 한 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원고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타 수정해야 되겠죠. 뭐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편집 방향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고 하다 보면은 일단 사실은 늦어도 9월이면 나오죠. 사실은 빨리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글이란 거가 이렇게 책으로 펼쳐진 적이 있으신가요? 생전에 없으시죠? 그러나 이 소금쟁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탁 자기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표지는 뭐라고요? 재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분 됐네요. 네.